40년 된 부엌을 1억대로 매입했습니다. 오. 오. 구매 후에 리모델링 하는데 든 비용이 1억대. 네, 그래서 총 2억대로 우리 가족의 대박. 드림하우스를 완성했습니다. 세 세대가 살던 부엌의 벽을 터서 한 집으로 만드는 대공사를 거쳐 탄생한 우리 집에서 즐거운 홈투어 하시고 베스트 추천 포인트도 찾아보세요. 2억이라는 돈으로? 네. 와, 대박이네요. 여기 층에 두 집이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두 집이 네. 살던 거 같고 1층을 두 집, 세를 두 집에 세를 예. 네. 뒷장을 보면 2층에 이제 주인집이 살던 거 같아요. 이게 또 2층에 한 집. 공사를 해서 이제 1, 2층을 다 아. 지금 이제 네, 통으로 쓰는 네.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오늘 저희가 홈투어를 할 서울의 우리 집이 없다. 이 집인 거 같아요. 오, 멋있다. 네. 외관은 그러니까 이 이걸 외관은 새로 싹 이걸 다 다시 한 거 같아요. 있을 수가 있잖아. 이야, 있네. 빨간 벽돌집이었군요. 현무암을 썼습니다. 현무암. 그래, 현무암이네. 네, 현무암을 했습니다. 오, 멋있다. 현무암은 구멍이 많이 나니까 네. 다른 석재보다는 가벼워서 석재의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다른 석재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야, 이런 거 봐봐. 오, 야, 이게. 저게 옛날 거 그대로. 이거는 옛날 거. 아, 부엌에 있던 거. 멋있다. 예쁘다. 저도 옛날에 능곡에 이런 주택에 저희 집이 이제 반지하에 있었고 아이고! 아, 귀엽다. 은혁이 아니에요? 맞아요. 개구쟁이였을 것 같아. 저희 집이 이제 반지하에 있었고 그 위로 주인집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두 세대가 같이 살았었던 그냥 이런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뭐죠? 뭐예요? 그땐 소리가 들려. 아니, 불멍 흥수가 있겠고. 오, 진짜 불멍 되겠는데? 근데 저기 소리도 나요. 따뜻하지? 따뜻한 어때? 느낌이 나요. 손가락 대봐, 뜨거운 거야. 와, 너 뜨거운 거 잘 참는구나. 저 이 정도는 참아요. 우리 지난주에 바닥 난방이었는데 여기 깜깜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잘생겨 아주 못하네. 바닥을 잘 깐 거네. 여기가 음악실이 있네. 여기 아, 원래 여기 방이었어. 아, 이게 음악실. 그 예전에 있던 그 방 공간. 아, 1층에 네. 방이 있던 거를. 그 벽을 허물고 이렇게. 여기가 방이었는데. 네. 아, 음악 듣는 곳이구나. 아, 젊은 분 있나 보다. 이렇게 PC 그걸로. 음악에 좀 감각이 있는 분 같은데, 이분이. 진짜로. 아니, 이게 지금 세팅해놓은 노래가. 슈퍼주니어 노래 아니야? 감각이 있는 분이. 진짜 웃기다. 갑자기 추는 건 너무 웃긴다. 우리 집에 은혜님. 뭘 좋아. 진짜 너무 죄송한 것 같은데요? 네. 꼬신 다음에 미안합니다. 네, 진짜 미안하다. 역시 뭐한 좋아. 놓치지 않네요. 또 배워갑니다. 네. 예전엔 그냥 두 가구가 살 때 원룸방이야,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한 집이었고. 한 집이고, 여기가 한 집인 건데. 우와, 서재. 이거 쫙 벌어진다 보다, 그냥. 예. 아, 제 감각 자체가. 이거 뭘까? 어? 아, 여기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화장실 이 안에 있었겠지. 아, 예. 아, 야, 이걸 몰랐다. 아, 예. 아, 야, 이걸 몰랐다. 파우더룸. 와, 파우더룸. 엄마가 최대한 양보한 것 같아요. 야. 안 보이는 드레스룸. 드레스룸이 같이 있네. 이제 원래는 저희까지가 이제 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치. 길게. 너무 깔끔하게 해놨다, 진짜. 그러면 저쪽이 주방이야, 이제. 여기가 다이닝룸. 아니 근데 이 입구도 아치로 해놓은 게 너무 되게 예쁘다. 와.
여기가 진짜 예뻤어요. 페인팅다, 페인팅. 잘 골랐다. 여기가 예뻤어요, 진짜로. 네. 이 방에서 다이닝룸으로 바뀌었다는 또. 저는 여기 정말 최애. 은혁이가 여기를 너무 좋아하고. 예쁘다. 이게 아일랜드까지는 번영하기는 어렸을 거란 말이야. 우와. 어렸을 거란 말이야. 우와. 당연하지. 그래, 이게 부엌이지. 우와. 너무 잘해놨지? 아, 여기 이 공간이 제가 봤을 때 이거 최애 공간일 것 같은데, 여기가? 오, 색깔도 예쁘지 않아요? 색깔 너무 예뻐. 아, 저 별도 너무 예쁘다. 여기, 벽지도. 네, 이게 톤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이게 벽지랑 여기에. 벽지구나, 벽지예요? 페인트가 아니네요? 벽지 색깔 너무 예쁘다. 예쁘다. 여기는 진짜, 여기 좀, 진짜 좀 예쁘다. 되게 따뜻한 색깔을. 이거 아, 이 색깔이랑 이거랑 좀 맞춘 거구나, 톤을. 벽이랑 이 테이블이랑. 진짜 인테리어가 색만 잘 맞춰도 굉장히 효과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올라가 볼까요? 진짜 가파라. 이거, 어휴, 이거는 그냥 올라가. 이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나왔어. 되게 놀랐어요. 아우, 맞았어. 아, 저번에 저번주에 제가 했던 거 아닙니까? 누구세요? 누구신데? 엎드려 계시죠? 예. 오. 야, 여기 홍짐. 오, 귀여워. 아, 약간 1.5층이구나, 여기. 아. 그쵸? 오, 요가실이에요? 1.5층이 있더라고요. 1.5층이 있더라고요. 1.5층. 네. 다락이었는데 홈짐으로 바꾼. 근데 여기가 1.5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는 난방이 안 되죠. 난방은 안 깐 것 같아. 네. 홈짐이니까 괜찮죠. 굳이 더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5층을 지나서 이제 여기가 메인 난방이 있는데 네. 이야, 거실까지 있다. 예쁘지요? 2층. 예뻐요. 작지만, 아, 네. 너무 예뻐요. 진짜 안에 정말 좋으시다. 네. 따뜻해. 왜 이렇게 따뜻해? 와, 여기가 이제 원래는 옛날엔 이제 주인집. 그냥 2층 통으로 쓰는 이제 주인집이었던 거죠. 와. 근데 1.5층에 네. 서 있다가 여기 오니까 보일러의 소중함을 알겠다. 어, 너무 따뜻해. 와, 진짜. 어, 잠깐만. 아니, 그치? 발 녹는 거. 지금 막 움직이는 거야. 어, 발 녹는다. 어, 1.5층 어. 살짝 발이 그래도. 어, 발 녹는다. 야, 여기가 거실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거. 여기 앉기 전에 와, 야. 아이 놀이방이야. 어머 어머 어머. 와, 근데 약간 이렇게 층을 내놓으니까 공간이 딱 구분이 확실히 딱 되면서 그러니까 높이 자체도 떨어진다고 해서 다치지 않고 네.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놀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뭘 할까 하시다가 이렇게 딱 하신 것 같아요. 저것도 미리 봐봐. 장난감 놓게. 아, 여기는 애기들이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그냥 있다가 시간 다 가겠네요. 그러니까 난 내 생각이야. 바꿔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인 거야, 도면으로 봤을 때. 여기? 여기 아이방 아닐까요? 아니지, 화장실이지. 아, 그러네. 아, 욕실 아, 맞네, 맞네, 욕실이지. 맞네. 다 거꾸로 돼 있어. 우와! 야, 여기는 단체 사우나 아니에요? 뭐야, 이렇게 사우나? 넓어? 너무 넓다. 아니, 이렇게 넓어? 아, 예전에 방이었으니까. 방을 욕실 했는데 얼마나 넓겠어요. 오. 놀랬다니까요, 화장실이. 뭐 저렇게 넓어, 이런 거. 오! 지금까지 서울에 우리 집이 없다 하면서 화장실 개인 그냥 그걸로 봤을 때는 제일 넓은 것 같아. 와, 뭐야, 사우나 해도 될 것 같아. 욕조도. 네. 엄마, 아빠 들어가고 애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앉혀놔도. 네. 방에서 욕실 바꾼 것도. 돈이 많이 들었을까? 아니, 근데. 돈이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 아, 그럴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약간 이 화장실이 이렇게 넓을 필요까지 있나 싶기도 해요.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와, 넓다 해서 좋은데. 약간 좀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오히려? 네. 여기가 아이방이야. 그러니까 아이방에 가까운 곳에 놀이방까지 만들어준 거지. 너무 예쁘신가 보다. 아이방. 봐봐, 내가 왜 이러지 봐봐. 네. 너도 보면 이렇게 나가처럼 똑같이 될 거야. 네. 아, 정말 방송쟁이네요. 흉내 낸다, 그냥.
야, 그럼 방송용이잖아요. 아니, 너무.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아! 그럴 줄 알았죠. 그 아이들 좋아하는. 어? 와, 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간에 있는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내가 이런 공간에 있는 오 마이 갓. 본부 느낌에 이런 공간이 되죠. 야! 대체 무슨 말인지. 침대를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아,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괜찮다. 너무 좋아한대요. 와, 그럼 아이들은 진짜 좋아해요. 제가 텐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 네, 저희 예쁘다. 실제 집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그치? 아 여기 좀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들어가 봐. 좋아. 와, 텐트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 우와, 오, 너무 아늑해. 잠 잘할 것 같지? 오, 되게, 되게. 와. 그래. 우와, 오, 되게, 오, 빨려 들어간다. 오. 아, 너무 좋아하겠다, 애들이. 약간 스며들고 빨려 들어가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방 자체가 난방이 너무 잘 돼서 아, 너무 따뜻. 침대를 두는 거보다 아이들 네.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 뭐. 방에서 따뜻하게 잘 수 있게. 아, 이 방 너무 아늑하고 너무 좋다. 집주인이 말하는 베스트 추천과 비추천 네.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가시죠. 네. 아우 우리 젊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오면서 들었지만 네. 40년 된 구옥. 여기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이들 누가 넣으신 거예요? 이 구옥을 사서 아빠가 했어요? 워낙 요즘에 이제 아파트 물가도 비싸고 네. 금전적인 이유가 제일 컸고 요즘 아파트가 워낙 이제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도 그쵸, 하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 밑에도 똑같은 구조의 집 위에도 똑같은 맞아요. 구조 옆도 다 네.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기도 그 하고 특별히 내 집이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네, 저희도 사실은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마치 봐도 돼요? 어. 우리 남편분께서 성격 엄청 깔끔하실 거예요 소장원이에요? 가르마만 보세요 가르마랑 이 그 각도 은혁이가 아까 은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급하게 치운 게 아니다. 네. 엄청 깔끔해요. 아~ 그럼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썼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옛날 주택이라 가지고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단열 같은 데 좀 신경을 써. 너무 따뜻해. 네. 너무 따뜻해. 몸이 녹는 줄 알았어. 죄송한데 저는 피니스만 입는 줄 알았어. 너무 따뜻해가지고. 그러긴 너무 파카를 입고 있어. 모자 쓰시고. 이거는 너무 추워. 옛날엔 잘 벗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 난방 쪽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남편이 집을 들어오면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명을 좀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맞아요. 간접등을 이제 주로 많이 조명을 참 잘 쓴 것 같아요. 아, 일률적이지 않게 각자 좀 다르고 재미도 있으면서 어떤 것도 실용성도 살리고 조명의 모양만 보는 게 아니라 빛을 쓰는 방식이 다른 거거든요. 어떤 거는 테이블에서 위로 빛이 오고 어떤 거는 벽에서 아래 위로 이렇게 빛이 나가고 어떤 거는 진짜 간접등으로 이렇게 벽을 훑고 내려오고 등의 분위기야. 아, 조명이. 조명이야. 저희는 아예 이제 이거 하얀 등 아예 안 켜거든요. 집에 있을 때. 그런 거 같더라고요. 따뜻하게. 양말 항토색 아니야. 이런 그 좋아해요. 어, 맞아 맞아. 그런 따뜻한 웜톤의 웜톤의 색깔들을 맞아, 맞아.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 이 리모델 하면서 좀 그래도 이거 힘들었다 싶은 거는 뭐가 있으셨어요? 선택의 연속. 였다는 게 제일 처음에 타일을 할 때 타일이 제일 힘들었다고 타일, 제가 했거든요. 근데 또 조명할 때 조명이 더 힘들고 또 벽지 할 때 벽지가 제일 힘들고 힘들어. 선택할 때마다 힘들더라. 네. 그래 저게 힘들 것 같아. 맞아요. 누구나 보기 좋은 거 선택하면 그게 비싸요 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쁜 건 비싸고. 맞아요. 최대한 가성비 좋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 저희가 들어와서 딱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아이디어가 좋다. 벽난로를 그냥 불보다도 오히려 분위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소리도 잘 나고. 네. 그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했는데 따뜻한 걸 좋아. 따뜻한 남자. 정말.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웠어. 구옥을 사면은 땅만 사면은 집은 공짜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그렇게 사신 거죠? 저희가 이제 집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보면서 저희도 알게 됐는데 네. 거의 땅값만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집 때 몇 개월 걸리셨어요? 저희는 좀 시간을 좀 여유롭게 잡고 했었거든요. 네. 짓는 것만 결정되고 나서 한 2, 3개월? 그리고 들어온 지 3개월? 야, 그럼 구옥 지금 빨리 해서 준비 빡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와. 짓는 동안은 그럼 집이 어디서 아이들과 있었던 거죠? 아, 그전에는 아파트에 있었고 네. 자가였어요? 아니면 전세? 그때는 전세였고 이 집을 하면서 이제 대출이 없이 아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야, 전세금으로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근데도 이렇게 완벽한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네, 얼굴에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 얼굴에 걱정이 1도 없으셔요. 요즘 다 집이 은행집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는 좀 해소돼서 좋은 것 같기는 해요.